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채널에서 이렇게 코치님 두 분, 유케이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면 우리 그 가운데 이분은 보기에는 뭐 동네 건달 양아치처럼 보이지만 현재 그 체육 선생님이십니다. 어디 학교시죠? 세종에 있는 네. 세종국제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제고, 아 특수목적고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세종국제고 복진국 선생님, 체육선생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 4학년 임예지입니다. 아,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 임예지 학생. 그리고 안녕하세요. 복진국 선생님 제자,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 4학년 김종범이라고. 네, 김종범 학생. 예. 예비교사입니다. 예비교사. 예비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생뚱맞게 갑자기 영상을 찍냐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 계신 우리 복진국 선생님의 제자들이에요. 청수 고등학교 당시 이제 제자분들이시고 현재 체육교육학과 예비 체육교사 예, 체육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을 보고 체육 선생님이 되시겠다는 마음을 아 뿌듯하시겠습니다. 우리 복 선생님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자분들이 이제 예비 체육교사가 되셔서 그 체육교사로서 추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야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좀 메커니즘을 배우고 그런 좀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또 직접 제자들을 이렇게 대동을 하시고 코치님 두 분과 함께 두 제자분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저는 눈으로 보겠습니다. 야구를 배운다라는 목적도 있지만 몸을 어떻게 쓰는지 다른 운동하고 좀 분명히 전이가 좋은 정적 전이가 있을 것 같아서 보게 됐으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뒤에서 힘 빼고 힘 빼고 그렇지 볼 뒤에서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그렇지 오 좋았어 이렇게 던지는 거야 스킨 오 스킨 그렇지 오 좋아 형이 그래도 많이 좋아 아 오늘 사실은 체육교육학과라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야구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야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해보신 소감 우리 종범 씨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야구에 문외하고 아예 잘 알지 못하는 스포츠였는데 기초부터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나중에 체육교사가 된 이후에 야구의 원리라든지 기초부터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가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우리 예지 씨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야구를 해본 게 그냥 수업 시간에 대충 던지는 정도만 해봤어요. 아 수업 시간 하긴 했어요? 그냥 야구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팔로만 던지다가 이제 허리 쓰는 법이나 다리부터 체중 이동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이제 다른 운동에도 적용해서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그러니까 좀 배움이 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자 우리 복지근 선생님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을 배움의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고 또 제자랑 추억을 쌓게 해주셔서 서정호 이사님께 감사합니다.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돈 내신 건데.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서는 이렇게 지금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홈그라운드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엘리트나 유소년이나 사회인 개인 레슨, 뭐 그룹 레슨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또 원포인트 레슨도 진행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코치님 감사드리고, 영상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본인들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름들은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원포인트 레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홈그라운드 베이스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